축구스타 메시의 이름과 등번호가 적힌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이 영 엉성합니다. 축구와 메시를 좋아하는 6살 아프간 소년이 입은 이 유니폼은 비닐봉지로 만들었죠. 오랜 내전으로 피폐한 격전지에서 2년 전 천진난만하게 웃던 이 아이. 비닐봉지 메시의 모습은 세계인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메시는 사인한 유니폼과 축구공을 선물했고 소년을 카타르 축구 경기장으로 초대해 손을 잡고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꿈이자 세계인이 바라던 그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엊그제 또 한 송이 꽃이 전쟁터에서 피어났습니다. 시리아 난민촌에 사는 8살 마야는 깡통과 플라스틱 파이프로 만든 의족을 저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무릎 아래를 잃었지만 전쟁통에 제대로 된 의족을 장만할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야는 집에서 300m밖에 되지 않는 등굣길도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깡통 의족이 칼에 찔린 듯 다리를 들쑤셨지만 그래도 마야는 때 묻은 인형만큼이나 의족을 아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터키의 한 병원이 새 의족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적응 치료 한 지 반년 마야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친구들과 반듯이 서서 그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시리아 아기가 폭격으로 한쪽 눈을 잃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눈을 가린 사진을 SNS에 올려서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전쟁은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깁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일으켜 세우며 사람들은 외치죠. 전쟁의 눈먼 자들은 이제 그만 피 묻은 손을 거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전쟁이라는 지옥에서 만나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예멘 내전을 담은 다큐 영화에서 소년은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총을 갖고 노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두 아이가 공부를 합니다. 12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전쟁과 소녀였습니다.